그래, 레드벨벳 중에서도 키도 크고 그리고 진짜 글래머러스하잖아. 아. 혹시 너네 아니?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어, 형 더 이상한 거야. 맞아! 맞아! 아니, 근데 뭐냐면 그런, 그러니까 항상 뭐 예쁘고 러블리하고 막 샤랄라 이런 의상만 입다가 내가 작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약간 청바지에 힌트만 입었는데 와우! So sexy! Oh yeah! 와우, 왜냐하면 gorgeous. 어떤 갇혀진 옷 속에 숨겨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조이야 너의 이런 섹시함을 그냥 과감히 보여줘라. 그래야 너가 더 빛이 난다.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조이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처음 들은 거야. 맞아. 왜냐면 또 팀 컨셉이 있으니까 그치? 조이도 고민을 많이 할 거야. 조이가 이런 요즘 섹시함 이런 많이 너무 바뀌었어. 맞아. 내가 언니들을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뷰티나 패션에 대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확실히 바뀐 것 같아. 요 전에 왔을 때랑 뭔지 이 느낌이 뭔가 굉장히 세련돼진 거 같고.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조이도 이제 나를 만났을 때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. 어떻게 뭐 결혼했어요? 어떻게 연애해야 돼?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 거서 내가 막 얘기해주면 너무 내가 리얼하게 얘기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. 막 난 그림 그려주면서 얘기하거든. 그림 상담. 아니 정말 리얼하네. 뭐 정말 다 얘기를 막 해주거든 난 솔직하게. 약간 옛날에 구성희 선생님처럼. Yes. Yes, that's right. 저희가 바뀌어가는 게 같이 프로그램 할 때도 막 정말 서슴지 않고 모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 포즈할 때도 막 이런 걸 하니까 갑자기 팬들이 나한테 DM을 그렇게 조이 팬들이 저기 아이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이한테 그런 방송 수위 조절을 너가 잘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매번 나한테 지적을, 지적을 받는 거야. 조이야 그래도 혹시 남은 고민 있으면 저기 와 저기 어디로? 우리 거 강남역으로 와. 강남역으로. 강남역으로? 왜? 우리 저 거기 한 번도 본 적 없어. 물어보살이라고 거기 와서 물어봐. 그래 좀 물어봐라. 본 적 없지? 구세 열심히 살고 있었네.